너희들 모두가 고유교사 자격증을 알아보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대면 수업이라는 것일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샅샅이 한번 파헤치도록 해볼게. 2015년경 고유교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같이 온라인 수업과 실습 수업 이렇게 두 가지만 들으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수월한 자격증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계속되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2016년경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 변경을 발표함으로써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전문대졸 학력과 더불어 온라인 과목 8과목, 대면 과목 8과목, 실습 1과목이라는 좀 더 어려워지고 심화되어진 체계적인 법령을 발표하도록 해야 했다. 자, 그러면 대면 과목이란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교수님들과 대면하여서 체계적인 수업을 직접 출석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고 하면 쉽게 말해서 대학교에 직접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멘탈이 파괴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대학을 나가는 개정안을 발표한 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도 15번 출석을 해야 하는 대면 교과목을 한두 번만으로서 나가서 이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난 추천하고 싶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서 이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내가 보육교사 실습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건데, 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하도록 할게.